야, 500원 줄 테니까 빵이랑 밀 사고 500원 남겨와. 엄마 공부 열심히 할게요. 랩이 너무 하고 싶어. 아, 자살하고 싶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2007년 2월각 중학교를 졸업해 평범한 직장인이 꿈이었던 예비고등학생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책상에 앉아 펜을 잡고 문제지를 펼쳐기 길처럼한 문제 두 문제 답을 적어 돈 때문에 항상 싸우는 부모님의 서러움이 싫어 이 평 남짓 잡은 내 방문을 굳게 닫고 반 아이들을 지고 1등을 향해 이를 물고 난 펜을 잡아 노트를 가득 메운 건 어제 학교에서 배운 수많은 공식들 다음날 아침이면 여전히 또 책상 위에서 눈을 떠 교복을 입고 책을 챙겨 학교로 향하는 무거운 발걸음 2007년 겨울은 무척이나 추웠지 점수를 위한 상시험을 위한 3개 다가교실 뒷자리에 앉은 일진들의 구타는 날더 비참하게 만들었지 버스비가 없어 추운 겨울 직과학 교사 일을 두 발로 걸어다녀 힘이 없어 추운 겨울 교실과 매점사 일을 두 발로 걸어다녀 깡이 없어 개기지도 못하고 일진들의 다리와 다리사 일을 네 발로 걸어다녀 주위의 비웃음은 마치 한 마리 개가 드는 재롱을 보며 웃는다 대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방황하는 내게 다가온 힙합은 내 삶을 180도 바꿔놨지 그래 2007년 여름 중학교를 졸업한 지 반년 평범한 직장인에서 화려한 무대 위에서 랩을 하고 싶은 MC가 꿈이었던 고등학생 꿈이 생기고 희망을 갖고 책상에 앉아 펜을 잡고 문제지 대신 연습장을 펼쳐 한 구절도 구절 가사를 적어 돈 때문에 항상 싸우는 부모님의 서러움을 가슴으로 느낄 평 남짓 작은 내 방문을 굳게 닫고 나로 숙여 본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를 물고 난 펜을 잡아 연습장을 가득 메운 건 어제 학교에서 생각한 순간 몰라 힘들 다음날 아침이면 여전히 또 책상 위에서 눈을 떠 교복을 입고 책 대신 3D 플레이어와 가사가 적힌 공책들을 챙겨 학교로 향하는 힘찬 발걸음 2007년 여름은 무척이나 뜨거웠지 진실을 위한 삼돈보다 더 갖고 싶었던 내 꿈을 위한 상교실 뒷자리에 앉은 일진들의 구타는 오히려 내 맷집을 더 강하게 만들었지 버스비가 없어 더운 여름 학교와 공연장 사이를 두 발로 걸어 다녀 힘은 없지만 빵이 좀 생겨 빵 심부름은 계속했지만 더 이상 일진들 애다리 사이로 기어다니지 않았어 그 중에 만난 같은 반 친구였던 폭발나와 같은 처지 미친 듯이 랩을 조다했던 우리들은 몇 달간 물로배를 채우며 꼽을 긴급식 비로 녹음 장비를 사고 밤새 서가사를 적은 연습장을 펼치고 랩을 시작했지 하나 둘 쌓여가는 작업물을 인터넷 힙합 커뮤니티 사이트 이곳저곳에 올렸지만 냉정한 그들이 길을 뚫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었지 내 가사의 진실함과 절실함을 알아주지 못한 매정한 놈들 때문에 분노가 쌓여 그렇게 결성하게 된 김포미 2008년 3월 그 1학년을 마치고 화려한 무대 위에서 랩을 하고 싶은 꿈은 집어치고 족 같은 아폴로시의 기대로 내주고 싶었던 고등학생 막장의 끝에서 마지막 바락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잡고 보이스웨어를 켜 한글자 두글자 타자를 쳐 돈 때문에 항상 싸우는 부모님의 서러움은 이제 들리지도 않아 이 평 남짓 작은 내 방문을 굳게 닫고 수많은 병신 네티즌들을 치고 최고 의병신을 향해 이를 물고 난 키보드를 잡아 모니터를 가득 메운 건 어제 학교에서 참아온 수많은 분노들 다음날 아침까지 난 컴퓨터에 앉아서 시궁창보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역겨운 가사를 적고 있어 일진들에게 입으로 시비를 걸고 개겨서 처맞고 억지로 분노를 느껴 그 분노를 그대로 살려 키보드 위에서 분출해 하나 둘 쌓여가는 작업물들을 인터넷 힙합 커뮤니티 사이트 이곳저곳에 올려 열광하는 네티즌들과 글만 쓰면 늘어나는 조회수 누군 지정체도 모르는 하느님이 병관이란 사람을 내세워 종교를 만들어 숭배시키고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에게 서로 부포를 받고 랩 대회에서 3등을 수상해 상금을 받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학교 등수와 시험 점수 대신 정상을 날아다니는 온라인 소그림형의 현실에서 나를 보며 비웃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김조끼 코스프레를 한 내 모습을 보며 존경을 하다니너 웃겼지 그렇게 화려했던 우리의 2008년 수많은 스포트라이트 뒤로 느낀 건 현실에서 의 고독과 내 인기 비중이라는 평세상과 단절한 채 이 평 남짓 작은 내 방에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려 해 2009년 2월 뜨거웠던 내 열정들을 다시 되찾아 2007년 여름 내 가슴 속에 깊게 자리 잡았던 그 꿈을 다시 펼칠 준비를 할 거야 2007년 여름 물배를 채우면서라도 꿈을 이루고 싶었던 나와 폭달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진짜 무대 위로 올라갈 거야 올라가서 여장을 하고 호박 연습할 거야 스케줄을 잡아야지 전라남도 완도장 보고 축제 양양인어 축제 정선아리랑 제대관령 눈꽃 축제 전주 소리문화 축제 부산국제영화제 태백산 민문 축제 해운대 달맞이 축제 삼척동 물방람회 경주문화 익스포 단양 마늘 축제 피스 모두가 이상해 쓰고 듣기만 해 친했던 친구마저 비웃기만 해 손가락질욕과 많은 죄 다름아 해 모두 안 된다고 하고 우리 마이크 없이도 랩을 할 수 있어 우리 사진 없이도 팬 만들 수 있어 모든 갈고만 해서 이제 살 수 있어 모든 세련 경배로 바꿀 수 있었지 학교 매점에 앉아 수많은 생각을 했지 2007년 2월 나는 그저 평범한 연화이들과 다를 거 없는 예비 고등학생 3년만 버티자 3년 후엔 즐길 거다 즐기며 이 발을 내 집 마냥 들락날락하며 멋진 청춘을 보낼 거라 다짐했지 지난 3년간 남녀공학에서 의거적으로 학교 생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던 나
마침 남부로 배정을 받게 되고 오히려 환호성을 질렀고 3월 14일 내 사물함에는 여진 편지와 사탕 바구니 그때부터 시작된 일진들의 다구리 이렇게 나를 끝자락으로 몰 줄은 몰랐어 내가 못나서 그렇지 9년물에 계속되는 빵 심부름의 빵 셔터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2008년 3월 새학년이 시작되는 첫날 에반 아이들의 곁에 보이려고 일진이 시킨 빵 심부름을 거부하다가 교실 뒤에서 빗자루로 처맞고 발작을 해 그때 손수건을 가져와 내미는 멸치같이 마른 친구가 있었지 그리고 우리는 단짝 친구가 돼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많아 익명성 믿고 같은 리플 힙겔 찌질이었어 그때부터 시작된 힙합과 김콤비의 만남 우린 진지하게 음악을 시작하려 했고 빵 심부름 후 남는 잔돈을 꼬박꼬박 모아 사기로 한 건 마스터 키보드 하지만 김조끼가 서울과 서유파리에게 속아서 산 건 마이크로소프트 키보드 그러나 우린 뜻밖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게 되는데 반친따에서 새로운 장르의 창시자로 2009년 2월 김콤비는 많은 인터넷 찌질 MC들을 물리치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 끝없는 작업이 되던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드네 2009년 김콤비의 회의자 김콤비 퇴장의해 수많은 리스너들은 오프라인에선 반친따인 우리의 이름을 외치게 돼 우린 그들을 보며 외칠 거야 찬양하고 경배하지마 끝은 어떻게 끝나는 줄 다들 알지?